안녕하세요. 해군원수입니다. 오늘은 바로구모예요. 일단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100mm 주포가 총 10문이에요. 앞에 2개, 뒤에 3개. 그리고 육연장 어뢰가 하나 있어. 육연장 어뢰는 이거 12km, 8km. 두개 가지고 있고 차발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투사량은 12발이야. 예. 한번 쏟아치면은 그래도 그냥 거의 포격에 몰빵된 구축함이라고 볼수 있고 피탐이 커요. 하바롭 제외하고 구축함 중에 얘가 피탐은 제일 커. 그 다음이 50이고. 그리고 얘가 포가 100mm이긴 한데, 고폭 관통 버프를 받았어요. 만약에 고폭 관통을 찍는다면은 32mm까지 다 뚫어요. 못 뚫는 게 없다고 보면, 거의 못 뚫는 게 없다고 보면 돼. 뭐 야마토의 상판 거기 50mm 넘는 부분이나 뭐 이즈모 상판 50mm 이런데 57mm 이런데 말고는 엔갈에서는 다 뚫어요. 그리고 체력은 이거 체력 찍고 29,100, 안 찍으면은 25,600.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연사는 당연히 빠르고. 기존 아키즈키에서 장전 이킵을 낄수 있으니까 좋고. 어뢰는 뭐 일본 어뢰니까 똑같은데 장전이 좀 길어요. 그리고 대공도 대공광 없다는 가정하에 치면은 얘가 제일 좋아. 기본적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좋아. 키드 같은 거 제외하고. 그리고 기동은 안 좋은 편이에요. 크잖아, 일단. 큰 만큼 좀안 좋아. 러더도 5.5초나 걸리고, 선회 반경도 830m에다가, 속도도 35.7노트. 이제 얜 포격에 몰빵 때린 거예요. 선회도 안 좋고, 피탄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뭐 특징은 이 정도고, 이 소모품은 일반 구축 뎀컨 연막, 일본제 연막, 그리고 부스터, 차발. 그리고 이 킵은 당연하게도 주무장 그리고 부스터가 있으면은 부스터를 껴도 돼요. 있으면 끼고 없으면 둘중 하나 끼고. 이건 조준기를 끼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공 사거리를 껴도 되긴 돼. 대공에 좀 몰빵하고 싶다 치면은 껴도 되긴 되고. 근데 보통 포격에 몰빵 때리니까 조준기를 끼시면 돼. 이거는 엔진 손해가 좀 구리다고 치더라도 얘는 일단 구축이에요. 멈출 때 멈추고 갈때 빨리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고 엔진. 이건 당연하게도 위장. 아, 당연은 아니구나. 전타 끼실 거면 끼셔도 돼. 대신 카바로프처럼 엄청나게 돌아댕겨야겠지. 중장거리전을 할 거면 이거 끼셔도 되고. 그냥 어디 진흙칸이 숨어가지고 돌아댕기다가 캡도 하고 그럴 거면은 위장 끼시고. 세 번째는 보통
주포 재장전이나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껴도 되는 게 얘는 사거리를 껴도 사거리를 끼면은 사거리가 14km에다가 장전이 2.7초예요. 그냥 아키지키에서 사거리만 더 늘어난 거야. 이건 선택이야. 대공에 몰빵하고 싶으면은 뭐 이거 끼시든가. 스킬은 일단 예방정비를 찍으셔도 되고, 좀 멀리서 보니까 나는 뭐 상관없다 하면은 표적이나 포격을 찍으시면 되고, 라스트 꼭 찍어주시고, 그리고 기초 사격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일단 포가 신문이라 장전기도 빼고 기초 사격을 안 찍어도 장전은 어차피 3초야. 3초 되고 신문이라 커버가 돼요. 포문으로 상관없고, 감독관은 찍어주시면 좋고, 근데 저는 안 찍고, 찍을 거면 찍고. 뭐 감독관을 추천해요. 그리고 위장 찍어주시고, 고폭관통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어차피 관통 버프를 받아가지고 안 찍어도 앵간한 건 뚫을 수 있어요. 대신 더 안정적으로 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폭관통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체력 찍어도 되고 화재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기동이 안 좋으니까 어뢰는 기동성이 안 좋은 만큼 어뢰를 맞을 확률이 좀 높다고 그러면은 어탐을 찍어가지고 이걸 커버 칠 수 있고, 어탐 찍어주면 좋고. 아드레날린 꼭 찍어주시고. 이게 효율이 좋아. 반피 까이면 그냥 계속 쏘는 걸 볼 수 있어. 뭐 하면 계속 쏘는 걸 볼 수 있어. 또. 뭐 있냐? 없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자, 이제 리플레이를 보면서 해봅시다. 하루구모. 맵은 아틀란틱. 아래팀. 도미네이션? 맞나? 도미네이션인가? 아, 스탠다드네. 일단 하루구모는 일반적인 구축처럼 돌아다니면서 캡을 해도 돼요. 대신 피탐이 좀 큰 걸 유의해야지. 52보다 더 크니까. 만약에 캡을 하러 갔는데 걸렸다! 엔간하면 빼시는 게 좋아. 1대1 상황이면은 그냥 바로 머리 밀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보통 안 그러잖아.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어뢰가 한 중앙에 있어가지고 어뢰 각이 좀 안 좋아요. 얘가 어뢰를 쏠 거면은 이걸 확 풀어야 돼. 이걸 진짜 그거 어뢰각 좋지 마시고. 초반에는 일반 구축처럼 하시면 돼. 돌아다니면서 일단 스팟이 우선이고, 도미네이션에 같은 경우에는 캡이 우선이고.
아, 그리고 얘가 100ml인데 탄속은 빠른 대신 호수 탄속이 빠른 거예요. 호수 탄속이 빠른 거니까 장거리 가가면은 탄속이 확 줄어들어. 탄속이 확 줄어들어. 진짜 미친 짓으로 고등사격 찍고 사거리 이렇게 끼면은 17km가 넘게 나와요. 사거리가. 대신 탄착 시간이 20초야. 미기겐 리교라이 카크린 크라인 근데 피일드 예능용이면 모르겠는데, 주력 시엔진 예능용이면 모르겠는데, 사이다 아, 센서 예능용이 아니다. 그냥 쓸 거다 하면은 사거리 세팅은 하지 마요. 그리고 하루구문은 화재를 인간에서는 안 찍어도 돼. 왜냐? 연사발로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부스터처럼. 이렇게 포문이 많아가지고 진짜 웬만한 구축 싸움은 얘가 이겨. 대신 전암탄 같은 거는 잘못 맞으면은 반통이 뻥 하고 터져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기동성이 안 좋은 만큼 포격 피탐에 걸렸을 때는 잘 움직여 주셔야 돼. 12km가 넘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럴 때 있잖아.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구축도, 순양이나 전함들이 자리 잡고 쏠 때. 그때는 그냥, 엉덩이 보여주면서, 쏴주는 플레이. 이때는 연막을 안 써도 돼요. 최적 경보 같은 거 찍어주면 몇 명이 날 보고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 할때 좋지. 연사발로 불 붙여주고. 이렇게 맵 걸친다고 이렇게 걸치는 애들 때려주면 좋아. 거기는 그리고 쏠때아 연막을 깠구나 내가. 그리고 쏠때 가끔씩 시프트 풀어주면서 맵 확인하고 쏘다보면은 어뢰를 못볼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으니까 가끔씩 풀어주시고. 그리고 연막 시간 확인하시고. 쏟아보면은 연막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들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때 죽어. 더럽게 죽어. 모스크한테만 240발을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탠다드라 이렇게 하는 거고, 도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캡이 일단 우선이야. 일단 우선이고 막 돌아댕겨. 이제 돌아댕기면서 어그로 풀어주고. 얘는
조각이라 어느 정도 앵간한 소문 다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쏘아줄 수 있을 때는 쏘아줄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한쪽이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리드샷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진짜 확 줄어들어가지고 안 맞아? 대구축할 때 상대방이 머리를 민다? 그러지 마. 같이 밀어. 같이 밀고 약간 각을 줘가지고 전포문을 다 쓰세요. 그러니까 하루구모 이게 100mm가 반통은 좋아. 대신 엔지가 낮아요. 안 나와. 응? 여기서 안 나오네? 데미지가 1000이야. 박히면 뭐 198, 뭐 그렇게 박힌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맞춰야 되지. 근데? 이게 머리만 밀고 하면 최대 4발밖에 못 맞춰요. 많이 맞춰도. 그러니까 살짝 각을 주고서는 쏴야지. 자, 그러면 엔간한 구축하면 다 이겨. 대구축 할 때는 그리고 맵 확인 잘하시고 얘가 길고 기동성이 안 좋은 만큼 잘 보고 다녀야 돼. 만약에 걸렸는데 탐지가 됐다? 끝났어. 걸렸는데 탐지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쏴. 그 리퍼블리크는 상판대기가 32mm라 데미지가 그냥 들어가요. 깨지는 경우가 그거야. 주포 맞아가지고 깨지는 거야. 보폭이 맞는 깨지는 거야. 이렇게 저 티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압살이 가능해요. 진짜. 괜찮아. 나노 마테리얼による 修復가 완료した. 중력시 엔진. 특히 뭐 벤슨 뭐 플래처 그런 애들도 전탄을 다 쓰려면 걔네들도 배를 어느 정도 까야 돼요. 똑같이 깐다? 그럼 하루구모가 무조건 이겨. 어뢰를 맞는 게 아닌 이상은 진짜 무조건 이겨. 그리고 근접전에서 배를 깐다. 철갑을 써도 돼. 아무리 하루구모나 고폭 데미지도 약하고 철갑 데미지 약해도 그래도 철갑판이 관통나면 그것도 엄청나게 아프다고.
뭐 말해 줄게 있나? 이게 뭐 딱히 말해줄 게 없네. 그리고 대급식할 때 엔진 부 구동부 있잖아, 구동부. 그런 거 노려주는 게 좋고, 달리고 있는 녀석이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있는 녀석 맞추는 게 쉬우니까. 구동부 나가면은 그다음엔 뭐 주포라던가 주포 나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무데나 쳐 때려가지고 불나게 한다던가 그러시면 되고. 하루구만 자체가 사거리가 꽤 길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때리는 게 가능해. 제대로 화력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지. 뭐 박혀있는 녀석들이나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녀석이면 몰라도 리스크가 있어. 그 정도 때리면은 얘가 기동이 안 좋아가지고 적이 있군. 적 지원 탄에다 쳐맞고 죽을 수도 있고, 데미지가 그냥 확 들어올 수 있고. 왜 보시는 것 같이 칸이 느려. 진짜 리드를 엄청 줘야 돼. 10km 가는데 9초야. 아, 12km 가네. 저거나 거의 10초네. 네. 느긋하니 때려야 돼. 하루 규모가 뭐 포획 좋긴 한데, 만약에 나는 피탐 작고 다른 구축들처럼은 좀 숨어 살고 싶다 그러면은 키타카제를 타시면 돼. 걔는 피탐이 5.9니까. 뭐 대충 다 끝났네. 응. 알려줄 건 다 끝났고, 이제 뭐 플레이 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얘는 구축이요. 일단 캡이 우선적이고, 대구축할 구축 맞다이 뜰 때는 진짜 엔간에서는 전 포문을 다 쓰는 게 좋고. 응. 그리고 어뢰 조심하시고, 기동성이 안 좋은 만큼 어뢰를 조심해야 돼. 또 운전 잘해야 되고, 잘못해가지고 백 갔다가는 백 가거나 아니면 튈 때 전함탄 맞으면 관통샷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뢰각 조심하시고, 어뢰 쏠려면 거의 배를 까야 돼. 그로저보이처럼. 이건 뭐 아키즈키 때도 뭐 경험하는 거니까 뭐 알겠고. 또 연막 속에서 포격할 때 연막 시간 잘 체크하시고, 뭐
있냐 또. 가끔씩 시프트 풀면서 뭐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시고. 또 뭐 있어? 아, 탄속 느리니까 느린 만큼 리드샷 잘 주셔야 되고, 쏟아보면 알아. 어느 정도 맞겠다. 근데 17km는 진짜 아니야. 그거 17km 날아가는데 거의 20초 걸려요. 그건 쓰지 말고. 튈 때는 무조건 튀고. 아무리 얘가 포문이 10문이고 100mm이고 100mm라도 고폭관통 버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축은 몰라도 뭐 순양 같은 개기면 안 돼. 얘네는 그냥 밀고 들어간다고. 거리를 두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튀면 차라리 튀는 게 나아. 튀면서 쏴도 되고, 자신 있으면은, 아니면 그냥 튀는 데 집중하고 끝.